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안이 헝가리어로 인어란 의미인데요. 무려 70년 전에 건조된 노후 선박이었습니다. 허블레안이는 70년 전 옛 소련에서 만들어졌는데요. 2003년부터 헝가리에서 운항을 시작했고요. 4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관광 코스를 오가는 소형 유람선이었습니다. 반면 이 유람선과 충돌한 바이킹 시기노는 대형 크루즈선이었죠. 크루즈는 여러 시설을 갖춘 선박으로 유람선과 차이가 큰데요. 두 선박의 길이만 따져도 6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추돌 당시 충격이 컸겠죠. 또 사고 선박이 노후했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일은 의병의 날입니다. 기념식이 신돌석 장군 유적지에서 열리는데요. 구한말 평민의병장 신돌석,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을미사변 이듬해인 1896년, 신돌석 장군은 19세의 나이로 고향 울진에서 의병을 일으켰고요. 항일운동을 펼쳤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에는 영릉의병진을 창설했는데요. 용맹함을 떨쳐서 태백산 호랑이란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의병을 이끌며 일제에 당당히 맞섰는데요. 1908년 30살의 젊은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일제 침탈에 분노했고 대의 한평생을 바친 평민의병장. 역사는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이제 곧 해수욕장 개장 소식이 들려올 텐데요. 바다 수영 즐기실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안유입니다. 이안유는 먼 바다 쪽으로 빠른 흐름이 생기는 역파도 현상인데요. 물살의 속도가 초속 2m 이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속수무책. 아무리 헤엄쳐도 순식간에 바다로 밀려갑니다.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안유 대처법 무엇일까요? 우선 물놀이 할 때 안전장비를 잘 갖추는 건 기본이고요. 수영을 잘한다면 대각선 방향으로 틀어서 헤엄쳐 나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리 확인하는 게 최선인데요. 이안유 감시 시스템이 도움이 됩니다. 관심에서 위험까지 4단계로 나눠서 5분 단위로 이안유 발생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무더위를 잊게 하는 시원한 파도, 때로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름나기, 안전수칙 점검이 필수라는 것 잊어선 안 되겠죠.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